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소년소녀가정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재능, 후원 하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79분, 네,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공부. 지금, 네, 국채 10년물,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네, 위치하고 있고, 점점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잘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피 빅스, 네,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이제 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1.18, 네, 20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큰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여기가 이제 갭구간이고, 그 부분 지지 여부가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7월 말, 8월 초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제가 오전에 잠깐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테슬라고요. 이게 니콜라입니다. 랄랄라. 그래서 얘도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두들겨 맞고, 지금 얘도 팬데믹에서 하나, 둘, 셋, 넷인데 지금 네,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는데. 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죠? 네, 지켜 좀 보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네, 세력들의 농간에 의해서 네. 네, 한 가지 걱정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부근에 많이 들어갔다는 것 같습니다. 이쯤만 들어갔어도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먼저 죽었죠? 예, 그 다음에 얘 테슬라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종목은 잘안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 채널 저기 하면서. 이게 뭐냐면 카카오 하고요, 까까오, 까까, 네이버입니다. 그때 우리 3월달 그 이후에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엄청난 매도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넷 하고 엄청난 매도세. 얘 출발이 어디냐면요. 15만원, 거의 30만원 넘었죠. 거의 한100% 이상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6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얘도 한 100% 이상. 근데 지금 현재 또 분산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도, 매도. 그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치고 빠지기 뻔하지요. 이런 짓할 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진짜 종목 안 하는데 하도 요즘 까까오하고 니버 하도 얘기가 많걸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얘도 그렇고, 지금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딱 거기 또 위치에 있죠? 네. 1197원, 뭐큰 변화가 없습니다. 월봉상에서 뭐 변화도 없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는 자 기준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전환선도 조만간 네 가격 변동을 보일 것 같고, 후행 스팸만 조금 내려왔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봉상에서는요, 지금 기준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환선 둘이 이제 횡보 추세, 그 다음에 후행 스팸 캔들 밑에. 그런데
여기 저점으로 해서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조금만 더 박스권이 또 형성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일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환율도 이렇게 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1200원대면요.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 201선에 예, 지지하는 모습. 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환율의 동향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여러분들이 환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하고 환율은 큰 변동은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 수준, 한 1200원대 수준.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이제 나아갈지, 좀더 내려오게 될지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저점이죠. 네, 저점을 안깰것 같습니다. 네, 1190원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체별 매매를 좀 보시면 오늘 좀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 개인 매도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샀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네 기관 외국인 싸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샀는데 물량을 지금까지 지금 행태를 보면 또 비차의 거래 조금 나왔고요. 예, 그래서 행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네들이 외국인 애들하고 기관하고 계속 팔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2200 부근에서 뭔가 산다?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많이 좀. 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행태를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건지, 네. 어떤 뭐 뜻이 있는 건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까지 계속 매도했던 놈들이 갑자기 들어온다? 조금 이상하지요? 쎄합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사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추세, 네,를 못 넘었죠. 예, 아직까지도 횡보 추세, 그 다음에 이제 후행스팬만 잠깐 올라간 상태, 예. 그래서 여기 아직 종가의 고점을 못 넘은 상태입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요두 개의 음봉에 저항을 받는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선을 살짝 넘은 것 같은데 일봉상에서는 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구름대 지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준선 꺾었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앞으로 확실하게 이쪽과 만나려면 요 부분과 캔들이 도킹하려면 앞으로 하나 둘셋넷한 5주 정도 걸립니다. 물론 여기 뚫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그래서 5주 후의 모습이 궁금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과 이 26주 전에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이 그때보다 낮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 별로란 얘기죠.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잘좀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일봉이죠. 네. 일봉에서는 좀 변화가, 여기 이제 고점을 연결한 선을 봤더니 여기 지금 딱 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제 올라섰다. 예, 그 부분하고 지금 구름대가 이렇게 지금 얇아진 상황, 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그죠? 네, 거래량 조금 들어왔고 아주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를 보시냐? 여기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음봉의 고점과 고점을 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고점 있죠? 57,000원, 그거 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행익맨, 네, 교수형이 떴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후행스팬 지금 캔들 위 단기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거래량도 조금 들어온 모습이고 예. 자, 어떤 의도인지는 좀 이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목수치를 보시면 네. 네.
이제 하루 지났는데, 자, 앞으로 2, 3일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그래서 상황을 좀 보시고, 어떻게 될까. 그런 가장 관건은,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고점이 55,900원? 네, 55,300원. 지금 오늘 2% 정도 올랐는데,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편을 보시면,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매일 봤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네. 여기 좀 보시면, 네. 피보나치 편을 보시면, 네. 걸린 게 아니라 딱 중간에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 그러니까 55,700원대. 예, 이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가면 걸리면, 여기 고점이, 이쪽 고점이, 어디냐면, 59,000원이라고 그랬죠? 네. 57,000원대.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게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8.2% 라인은 어마무시한 저항입니다. 예. 외국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파동상으로는 자, 여기가 A파고, 여기가 이제 그럼 B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지금 파동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 만약에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이라면, 자, 파동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이때의 음봉이 너무 큽니다. 얼굴이 너무 커요. 예.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쪼까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이 구간을 그으시고 네. 3구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오늘 종가가 2228 네. 이 정도 됐는데 거의 여기 고점에 2277.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안 지었던 이유가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구름대 안에 이제 살짝 종가가 들어와 있는데 예. 그때 이때하고 요때 잘 보시면 자, 구름대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살짝 밀렸죠. 자, 그다음에 이때도 구름대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도 구름대 안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무려 몇 번? 네. 세 번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번 달 거래일이 6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6일 정도. 자, 그러면 6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달에 6월달에 벌써 여기 엄청난 윗그림자 생겼죠? 네. 자, 거래량은 일부 좀 들어왔는데 지금 20일 평균 거래량은 지금 도달을 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살짝 죽은 모습.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저 구독자분께서 걱정이 되시죠. 예,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고 조롱하고 뭐 도그 베이비, 도그 사운드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다가 이러니까 이제 얘기 안 했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계속 얘기가 이거 저항입니다. 저항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도 똑같이 저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뭐냐? 이걸 보시라 이거지. 요거.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2277을 넘으면, 예,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밑에입니다. 예, 여기가 A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B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선이 꺾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 추세가 전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요. 전체 시장의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지금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안 보이고, 올라가는 이 가격만 보선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얘하고, 여기 있는 캔들하고, 요 후행스팬하고, 자, 지금 현재의 주가는 26개월 전에 이 주가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주가가 낮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때보다 주가가 낮으니까 하락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후행스팬과 예약을 만나려면 예. 앞으로 4개월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온다는 전제 하에.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2, 3개월 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요. 아니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예. 이 만날 일이 요원해집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예.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신호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추천해 드리는 거는 예, 교과서입니다. 자, 세상은 교과서대로 안 되죠. 네, 교과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자 탐독을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자, 실전 연습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시장에 자기가 적용을 해봅니다. 보통 이 기간이 2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을 때 얘기입니다. 보통은 10년에서 한 10년 이상은 가야 됩니다. 10년. 그래야 시장이 보입니다. 예. 자,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신호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신호, 원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호 하니까, 시그널 하니까, 잘, 좀,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원칙을 찾으십시오. 본인만의.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 경험상 가장 그래도 스탠다드한 캔들, 예. 그 다음에, 예, 가격, 이쪽 부분, 가격에서 가장 강력한 툴인 엘리어트 파동. 네. 그 다음에, 이 엘리어트 파동의 이 가격 부분을 커버해 줄수 있는 일목균형, 완벽한 일목균형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있죠. 지표? 지표도 괜찮은 지표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이 지표,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중에서 공부하시면서 교과서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원칙을 찾으시라. 뭐를? 나만의 신호를 찾고 그거를 예. 자, 뭐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갖고,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지표를 이걸 보여드리죠. 네. 지금 아직 아무런 신호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라는 신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저는, 자, 이걸 말씀을 드렸죠. 교차. 예, 이때가 매도가 나간 겁니다. 아니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나갈 때 매도 전략을 씁니다. 예. 그럼 매수 전략은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크로스할 때 요렇게. 네? 이때 매수 들어가고 예. 코덱스 200이나 뭐 상승으로 갈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사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후행스팬이 예, 캔들을 완전히 뚫을 때 그때부터 술술술 사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어마무지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신호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RSI 스퀘어드는 저점을 잡는 데 탁월하다. 지금 얘 살짝 꺾었거든요, 지금 얘. 네. 얘 바닥 찍었고요. 그러면 얘는 조만간 이렇게 올라올 거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월봉상에는 바닥이다. 이때부터 서서히 분할로 들어가자. 딱 봤더니
RSI 지표나 이런 것도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30m로. 네. 그러면 이때부터 서서히 분할로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기 관점에서 장기입니다. 장기. 예, 10년 이상 보시고 들어가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보면, 질문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다 초단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초단기로 해서, 예, 좀돈좀 따볼까. 예, 그래갖고는 시장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원망만 쌓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보여드리는 게, 조금 전에 삼성전자도 뭘 보여드렸죠? 월봉.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당연히 주봉. 예. 그 다음에 일봉. 가끔가다 분봉. 예. 분봉 거의 안 보여드리죠. 제가 선물만 여러분 카운트 하시라고 잠깐씩 보여드리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호를 찾아서 여러분의 이건 저에 잘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될것 같다 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주봉을 보실까요? 네 여기가 2277입니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러면 네, 넘으면 파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뀐다. 자. 여러분, 지금 얘는 올라가고 있고, 얘는 지금 꺾었거든요. 그럼 어떤 거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어떤 게 중요하죠? 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추세의 변화가 슬슬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세력 균형이 서서히 지금 깨지고 있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 예. 네. 아시겠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딱 눈에 보이는 요 시세에 취하고 있으면, 예, 이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때 요갭 구간에 이거 메우기 좀 힘듭니다. 예, 음봉도 있고. 그래서 힘든데요? 그랬는데, 여기서 완전히 뭐 계절할 떨더니, 예, 쑥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슬슬 걱정이 됐죠. 여기 고점 넘고 막 올라갈까봐. 안 올라갑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냐. 네. 월봉상에서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말경, 여기. 구름대 변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예. 이게 변곡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예. 지금 또 추세도 이렇게 바뀔라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데, 예, 자꾸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신다. 예. 저는 인정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냐면 2607이 넘어가면 예, 우리나라 역사 고점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를 강력하게 짱땡으로 뚫으면 예, 저는 네, 상승. 오. 예, 상승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단기적인 여기에 막 계속 취해 갖고 예.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네, 지금 여기가 고점이 얼마냐면, 잠깐 좀 볼까요? 2217이고요, 2228입니다. 예,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기준선 전환선도 살짝 방향을 틀었고, 예, 거래량 조금 들어왔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자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예, 지금 네 이제 저항을 받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돌파 여부 2251그 다음에 2250요 부분 네요 부분이죠 예, 2228요 부분입니다 지금 네예잘좀 보시고 예, 그러면, 현재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를 깨면, 파동이 바뀌고,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이 파동은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제가 그때 파동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가 W, 네,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Y 파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요거는 제가 S&P 500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이 S&P 500과 완전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요 파동이 지금 완성이 되어지는 걸로 서서히 잘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선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큰 변화는 없고, 지금 거래량 조금 들어왔는데,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선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 음봉에, 딱 거기 이제 고점에 딱와 있죠? 네. 여기 고가가, 296.25. 여기가, 296. 어휴, 30. 고가는 좀 넘었네요. 0.05 넘었네. 0.05. 0.05 넘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외국인 애들. 네. 이렇게 찍고 295.0으로 마감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음봉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좀 봐야죠. 네. 그러면 오늘 외국인이 3,499계약, 네. 그 다음에 지금 9월물, 네. 37,000 계약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거의 똑같죠, 지금? 네. 안 줍니다. 한 3,000 계약 더 늘었네요. 그죠? 15만. 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 팔았는데, 오늘 하루, 선물만 갖고 컨트롤 하다가 오늘 하루 샀습니다. 하루.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좀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내일이, 복합수치, 33 변화일, 추세 변화일에, 이제 다가갔고,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일봉을 좀 보시면, 네.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여기가 296.25, 여기가 296.3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 파동을 한번 세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파동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려올지, 네. 잠깐 좀 보시면 또, 네, 내일 하루죠. 네. 하루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펜을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자,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또 지지하고 지지하고 살짝 깼다가 요 선을 계속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이탈한 게, 이때가 언제냐? 네. 16일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오는 요 지지 구간을 이탈했는데 지금 살짝 지금 저항을 받은 겁니다. 맞죠? 살짝 저항을 받았고, 거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위로 튈 만한 그런 거래량이 안 나왔고, 외국인은 이렇게 조금만 사고 있었다. 그러면, 자, 이 38.2% 라인의 이 저항을 딛고 올라갈지, 그래서 여기 고점, 이것도 고점 상황이죠. 네, 이 고점을 넘을지 여부, 여기는 이제 살짝 넘었으니까, 그래서 파동이 지금,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W, X, Y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양을 보이고 있다. 네, 절묘하지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다란 변곡, 이때부터 계속 지금 횡보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이 부분 하고, 예.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기준선 틀었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예. 그래서 요런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 그 상단에 있는 모습.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예, 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예, 거의 이제 다온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쪽 이제 저항을 받을 건데요. 예, 여기도 이게 이쪽에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조정했는데 그럼 또 여기 또 저항을 받겠죠. 여기 은봉과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잘 보셔야 된다. 예. 앞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네, 미국 시장에 달렸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여기 기준선이 좀 풀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아주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좀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분산 과정,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 그 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이들 후원해 주시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하고 가야죠. 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네.